추석 맞이 벌초를 해야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직접 못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조상의 묘를 대신 손질해주는 벌초 대행 서비스가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고 합니다.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. 안전장비를 착용한 채 묘지로 올라가는 길을 말끔히 정비합니다. 봉분위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. 예초기의 칼날이 지나가자 산소는 금세 깔끔한 모습을 되찾습니다. 묘지를 다듬는 사람은 후손이 아닌 벌초 대행업자입니다. 추석을 앞두고 의뢰가 쏟아지면서 대행업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. 현대사회가 되다 보니까 바쁘다 본 게 대행을 많이 합니다. 보통 이제 객지에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기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맡기고 막 그러더라고요. 벌초를 대신해주는 대행 서비스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. 핵가족이 많아진 데다 도시 거주민들은 장비 이용에도 서툴기 때문입니다. 조상의 묘를 남에게 맡긴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점차 얕아지고 있다는 점도 벌초 대행업의 확산 이유 중 하나입니다.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광주 전남 산림조합에 접수된 벌초 신청 건수는 모두 3,181건. 이번 달까지 합치면 두 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고령화다 보니까요. 저희 관리하기가 다들 힘들어서 저희 이런 대행 서비스를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는 지금은 올해는 160건 정도가 접수가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두 배 이상은 훨씬 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시대 변화에 따라 벌초 대행 서비스가 새로운 명절 풍속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KBC 신민지입니다.